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머신러닝 for Visual Understanding 다섯 번째 시간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공지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ETL에 이미 올려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우리 프로젝트 프로포절 제안서가 이번 주 다음 시간이죠? 우리 목요일 날 오후 5시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때 올려드렸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고, 최대 두 장까지, 어떤 내용들 담겨야 되는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들 잘 담으셔서, 프로젝트 프로포절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프로젝트를,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꼭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과제 이제 프로그래밍 과제인데, ETL에 올려놨고요. 제가 저번 이거를 3월 30일까지로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마감이고, 세 문제가 나가고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1, 2, 3, 4강만 가지고 할수 있는 내용들이라, 좀 일찍 시작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래밍 과제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게 특징이죠.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게 아니면 사실 어딘가에 막혀가지고 막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호목 1은 아마 큰 해당 사항은 없을 텐데, 호목 2부터는 트레이닝을 하는데 자체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코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좀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은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항상 일찍 시작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공지사항이 호목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기초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요 수업보다 좀더 기초 수업들을 강의를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의 원리와 응용이나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수업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같은 과제를 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 하셨던 분들 가운데 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분들은 다 찾아가지고 면제를 하는 공지사항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학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문제들은 그냥 만점을 드리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문제만, 아마 2번 문제가 새로운 걸 텐데 그것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빠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거기 공지사항에 적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제나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배웠었어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김성현 학생? 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이제 모델링을 할수 없는 어떤 논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좀몇 가지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피처 컬렉션을 통해서 네, 다시 한 번만요.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폴럴 코디네이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그 인풋을 웨이트를 준 다음에 다 서메이션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그 다음 퍼셉트론을 넘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거가, feature extraction을 한다 그랬어요. feature extraction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feature extraction을 한 다음에, 그렇게 extraction 된 feature는, linearly separable한 space로 보내지는 거예요. 주로 high dimensional space로 보내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extraction을, 거기서는 linearly separable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해서 클래스파이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을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죠. 여기는 이제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논리니어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하고 나오면은 그 논리니어한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성현 학생 잘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예빈 학생. 네, 우리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백프로파게이션에서 각 노드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노드마다요. 예, 각 노드마다 어떤 일을 했었죠?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는. 네, 그렇죠. 어떻게 계산했죠? 네. 그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의 현재 그레디언트를 곱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용어가 하나 틀렸는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다가 현재 노드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나가는 게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불렀었죠. 네, 그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기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였었죠? 손으로 미분을 해보면은 그 체인 룰이라 그러죠. 이제 뒤에서부터 로스가 나오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발생을 한 그레디언트가 앞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쪽의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체인룰로 풀어보면 결국 뒤에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달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중복된 계산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인서 학생? 네, 교수님. 예. 우리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 드릴 텐데 잘 듣고 답을 해주세요. 네. 자, 인풋 X가 20디멘전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웃풋 Y가 10디멘전이 나가야 돼요. 이런 노드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디멘전이 몇이 될까요? 업스트림은 그 디멘전이 10입니다. 네, 그렇죠. Y랑 같아야 되죠. 업스트림은 네. Y랑 같아야 돼. 그러면은 로컬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20x20입니다. 네, 그쵸? 이거는 인풋이랑 아웃풋의 곱만큼 필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다운스트림은요? 다운스트림은 20입니다. 네, 그쵸? 이거는 인풋이랑 같아야 되죠? 네. 예, 잘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잘 이해 안 가시는 분 있나요? 지금 얘기한 거? 우리 그때 큰 원에다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앞으로 두 개가 나가는 그림 있었죠? 거기서 얘기했던 건데, 각각의 엣지들은 포워드 방향으로 가든 백워드 방향으로 가든 같은 크기의 벡터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디버깅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만약에 달라지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예측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이 전체 예측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딱그 숫자만큼의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개수가 맞아야 된다라는 걸 했고 우리가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를 그때 보여줬었죠. 지금 이인서 학생이 잘 답해준 것처럼 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온 거에다가 가운데서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값이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 없으시면 오늘 이제 그거를 더 확장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거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요 수업도 우리 이제 페이페일리 교수님 수업에서 내용을 가져왔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X 인풋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3072 디멘전짜리가 들어오면 아웃풋 10개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거의 곱만큼 C 곱하기 D 물론 바이어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만 그거의 곱만큼 모든 인풋에 있는 값들이 모든 아웃풋에 있는 값으로 다 영향을 줄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fully connected layer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웃풋 값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인풋에다가 weight을 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그 하나의 값이 나오는 구조였었어요. 이첫 번째 클래스의 아웃풋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웨이트 값과
다음에 하나의 그 전체 인풋이 다 곱해져가지고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였고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W가 C 곱하기 D만큼이 필요하고 인풋이 D가 들어오면은 곱해져서 C계의 그 클래스 스코어가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fully connected 레이어예요. 됐죠? 이게 가장 제너럴한 형태예요. 왜냐면 모든 인풋이 모든 아웃풋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네트워크는 이거의 서브셋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풋이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1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우리가 28x28짜리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쭉 펼쳐서 3072디멘전짜리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28개짜리 벡터가 28개가 쭉 붙어 있는 거죠. 28 곱하기 28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먼저죠. 이쪽이 인풋이죠. 28개짜리가 28개가 쭉 붙어 있고, 그리고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각각 28개에 대응되는 웨이트 값들이 쭉 붙어 있는 거겠죠, 사실. 그래서 얘를 다시 2차원으로 그릴 수 있겠죠. 어차피 각각의 값이 서로 코레스펀딩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다시 2차원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fully connected라는 게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2차원으로 그려주면 이 weight 값들 있죠? 빨간색으로 된 weight 값들이 이 선들이에요. 이 선들이 각각 인풋으로 들어온 여기 있는 요 주황색 동그라미가 요 파란색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이에요. 인풋에 있는. 그래서 그 값들에다가 weight 값들이 하나하나 곱해져가지고 다 더한 게 하나의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픽셀 하나하나에 있는 값에 다 이렇게 어떤 웨이트 값들이 곱해져가지고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Any output value는 any input value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요 웨이트 값들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fully connected 레이어고요. 됐죠? 여기까지는 뭐다 배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보고 싶냐면, 우리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니까, 이미지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지 안에 인식을 하는 게 우리 첫 시간에 좀 여러 가지 그 난감한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였어요. 스케일 밸리언스예요. 이 안에서 눈을 찾고 싶은데 눈이 얼마만한 크기로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찾기 전까지는 사람이야 딱 보면 알지만 이 컴퓨터 비전으로 찾을 때는 이거를 바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전통적으로 썼냐라고 하면은 어떤 필터를 디자인을 해요. 이 필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에 잘 맞아 돌아가게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딱 곱했을 때 높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걸 필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은 보통 이렇게 찾았대요. 이렇게 생긴 필터를 쓰면은 보통 사람의 눈은 가로로 조금 더 길고 양쪽에 흰자가 있고 가운데 검은자가 있는 형태로 많이 사진이 찍히죠. 모든 사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여기를 쭉 모든 자리를 가지고 훑어보면서 그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자리, 즉, 요 패턴이 가장 잘 맞는 자리, 예를 들면 이런 곳이겠죠. 눈이 있는 자리는 양쪽에 흰자가 있고 가운데에 이제 눈동자가 있으니까 스코어가 높게 나올 거예요. 잘 매치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에 맞는 어떤 필터를 설계해서 그거를 모든 자리에 대해서 다 훑어보고 스코어를 내고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자리에, 아, 여기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방식이, 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작은 걸로도 해보고 큰 걸로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걸로 해야지 여기서 잡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었고요. 이렇게, multiple size filter를 모든 entire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뭐냐면, spatial locality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패턴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게 스페셜 로컬리티라는 어떤 속성이에요. 이 눈을 찾기 위해서는 딱 여기에 있는 픽셀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지 이 바깥에 있는 배경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입이나 이런 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눈이 어디 있는지, 물론 입이 어디 있는지 알면 눈이 어디 있는지 알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딱 패턴을 정확하게 찾는 데 있어서는 그 눈동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써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필터를
맨 앞에 자리부터 한 칸씩 여기서 한번 측정해보고 옆으로 한 칸 옮겨서 또 거기서 측정해보고 또 옮겨서 한 칸 측정해보고 끝까지 가고 다음 줄로 내려와서 또 쭉 측정해보고 측정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단 구현을 하는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자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예요. 이런 원본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고 크기가 n by n짜리라고 칠게요. 그리고 필터는 이런 필터예요. 이렇게 생긴 필터고 뭐 편의상 크기가 정사각형이라고 치고 k by k짜리가 들어와요. 근데 k의 크기는 n보다 훨씬 작아요. 보통 n은 이미지의 크기니까 뭐 224 by 224 이런 게 들어오고 k는 아주 작은 숫자가 들어와요. 3 by 3, 5 by 5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 이 이미지 전체에서 맨 첫 번째 자리부터 이 k by k짜리를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움직여가면서 뭘 계산할 거냐면 그 안에서 내적을 계산해요. 내적이 뭐예요? 이거죠. 모든 이미지에 있는 픽셀 값과 그 우리가 가지고 온 필터에 있는 웨이트 값들이 정확하게 개수가 매치가 되니까 그 같은 자리에 해당되는 것끼리 다 곱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더해주는 이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고 옆으로 한 칸 옮기면 또 하나가 나올 거고 쭉쭉쭉쭉 가면은 한 줄이 쭉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 줄이 나오겠죠.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궁극적으로 배울 거는 이 필터를 배우는 방법을 할 건데 여기서는 필터가 이미 주어졌다고 치고 그 주어진 필터를 가지고 한번 쭉 검색해 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요거 구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루프를 4개를 쓰면 가장 손쉽게 구현이 될 거예요. 4개가 왜 4개냐면 이미지가 2차원이고 필터가 2차원이니까 이미지 2차원에 걸쳐서 모든 자리에 대해서 하는 거 i랑 j에 대해서 돌고 필터 안에서도 뭐 5x5다 이러면 5개 5개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 k x l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k가 여기 쓰였으니까 쓰면 안 되겠네요. 뭐 x x y를 돌아야 되겠죠. 그거를 짜는 거를 원래 요 수업에서 이제 같이 해봤었는데 뭐 시간상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생이 지금 이 수업을 사실 뭐 다 들어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는 논문 자격 시험에서 코딩 테스트를 봐요. 실제로 코딩하는 거를 시키는데 이걸 한번 냈었어요. 이거를 뭐 그냥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필터를 줬을 때 이게 제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를 한 30분 안에 짜야 되는 거를 논문 자격 시험으로 냈었어요. 학사 과정. 뭐 꼭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전공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쉽게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애초에 처음에 이거 가져왔던 이유가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죠? GPU 만드는 걸로 유명한 제가 이제 박사 졸업할 때 엔비디아의 면접을 봤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이걸 냈었어요. 컨볼루션을 짜봐라. 그래서 저렇게 이미지랑 필터 주어주고 루프 돌면서 하는 거를 짜는 걸 했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쉬운 건데 또 막상 짜라 그러면은 헷갈려요. 루프가 많아가지고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물체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들을 오늘 체계적으로 배울 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저 필터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돌면서 이제 스코어 찾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그 필터를 디자인할 거냐예요. 눈동자 같이 패턴이 명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사람이 만들면 되는데 뭐 원숭이를 찾는다, 뭐 고양이를 찾는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필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머신러닝 수업이죠. 머신러닝은 뭐라 그랬어요? 아키텍처만 설계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은 전부 데이터로부터 찾는다. 데이터로부터 배운다. 라는 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 아키텍처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아키텍처가 우리가 배웠던 fully connected layer로 하기에는 이 스페셜 로컬리티가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인풋의 모든 픽셀들이 아웃풋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처에 있는 값들만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고 싶죠. 여기에 눈동자가 있다 없다 이거를. 그래서 스페셜 로컬리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가 있으면 좋겠다 를 하게 됐고 그래서 나온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컨볼루션 필터를 배우는 이제 방법론인데, 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스페셜 로컬리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터는 근처에 있는 픽셀들만 볼 수 있어요. 이미지가 아무리 커도 딱 그 주어져 있는 주변 부분들만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내는 펑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로컬리티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 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라는 건 뭐냐면 같은 필터가 모든 자리에서 쓰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사실 리즈너블한 가정인 게, 눈동자가 사람 사진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장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 귀퉁이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눈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가면 다르게 생겼나요? 사진 안에서 보통 어디에 있어도 같은 물체는 비슷한 모양을 갖죠.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갖죠. 물론 뭐 각도가 달라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사과는 어디 있어도 사과처럼 생겼고 사람은 어디 있어도 사람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찾는 필터를 배웠으면 그거를 꼭 한 자리에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게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라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가정이죠. 대부분 맞아 돌아가는 가정이죠. 반드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가볍게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아, 이미지는 컨볼루션을 쓰면 돼 라고 하고 그냥 무턱대고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이제 이런 언더라잉 어썸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이게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바이오메디컬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메디컬 영상, 이미지, 엑스레이, 뭐 저기 MRI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인베리언스가 그다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지금 폐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싶은데, 폐가 있을 곳은 정해져 있죠. 저런 영상들은 딱 같은 자리, 같은 사람 몸통이 같은 자리에 오도록 조정을 해서 항상 촬영을 하고, 그러면은 같은 장기가 같은 자리에 놓이도록 애초에 만들어진 영상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컨볼루션 필터를 폐가 어디 있는지 다 찾을 필요가 없죠. 찾아야 될 영역이 굉장히 국한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특정 정변을 찾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다 컨볼루션을 돌리고 있을 불필요한 계산을 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하더라도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해도 되겠죠. 이런 게 도메인 나울리지예요.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량을 급격히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가볍게만 배우고, 아, 이미지는 컨볼루션 뉴럴에서 돌리면 되는구나 이러고서 그냥 돌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계산량을 낭비를 하고, 낭비를 하는 뿐만 아니라 계산량이 너무 많이 들면 그거보다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성립을 하는데 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는 두고 생각하시라고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흑백 이미지가 한 장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흑백 이미지라서 채널이 하나예요. 채널이 하나라는 건 각각의 픽셀이 하나의 값으로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이미지의 크기는 32 곱하기 32고, 즉 이제 위드가 32고 하이트가 32고 용어예요, 이거는. 또 채널이 하나고 각각 채널에는 0부터 255까지, 0이면은 검은색이고 255면 흰색이고 중간에 여러 회색들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3x3짜리 필터를 컨볼루션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3x3 필터는 컨볼루션을 시킨다는 말은 슬라이드 오버 더 이미지 스페셜리, 공간적으로 얘를 쭉 움직여 다니면서 컴퓨팅 닷 프로덕트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모든 자리에 대해서 돌면서 이걸 할 건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 3x3의 값이 있죠. 이 이미지의 이 자리에 해당하는 3x3 필터에도 값들이 9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자기 자리에 해당되는 것끼리 곱을 하는 거예요. 엘레멘트 와이즈.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다 썸을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모든 자리에 대해서 움직여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스코어를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액티베이션은 뭐냐면은 하나의 스코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요 자리가 요 필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스코어예요. 이 패턴이랑 요 패턴이 비슷하면 값이 크게 나올 거고, 다르면 다를수록
밖에 나오겠죠. 이거를 옆으로 움직여 다니면서 여기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한 칸 옆으로 움직이면 한 칸씩 움직여진 이미지 자리에다가 같은 필터를 적용했을 때 또 스코어가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옆으로 움직이면 또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모든 자리에 대해서 다 해주면은 어떤 2D로 되어 있는 값이 그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겠죠. 2차원 어떤 값이 나오겠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예제를 볼게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사진들은 흑백이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는 컬러 이미지를 다루니까. 컬러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컬러는 우리가 RGB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흔히 RGB를 사용하니까. RGB는 레드 컴포넌트랑 그린 컴포넌트랑 블루 컴포넌트 세 개의 값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의 픽셀이. 그래서 앞에 흑백 이미지와 다르게 채널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채널이 속장이 있고 크기는 똑같이 32 곱하기 30이에요. 여기다가 필터를 3x3짜리를 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x3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공간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2 곱하기 32에다가 3x3짜리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곱하기 3이 항상 숨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채널 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자리에 채널이 3개가 있으니까 얘도 3개의 값을 가져야지 서로 1대1 매칭이 될 거잖아요. 이거는 인풋 채널 수를 알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생략해서 얘기해도 아, 채널 수가 3이니까 여기 곱하기 3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제를 보면은 똑같아요. 얘도 모든 자리에 대해서 돌 건데 이 필터도 속장이 있는 거니까 레드용, 그린용, 블루용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각각 9개씩 이렇게 곱하면은 27개의 값이 다 더해져가지고 하나의 스코어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항상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인풋 쪽에는 바이어스가 항상 더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우리 27개가 아니라 사실은 28개인 거예요. 이 바이어스를 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생략하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숫자가 커지면은 27이냐 28이냐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 파라미터 몇 개냐 했을 때 이거 1 더하는 거 빼먹어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있어야 돼요. 이걸 반드시 있어야지 얘가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개수 셀 때는 뭐 무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중요하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기억하시고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제 28개가 다 더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면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이게 채널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든 세 개든 여기 붙어 있는 이 필터도 그거랑 같은 개수의 채널이 있어서 같은 자리에다 이렇게 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몇 개짜리든 간에 그 자리에다 놓고 계산해서 나오는 값은 무조건 하나죠. 저게 9개짜리가 나오든 27개짜리가 나오든 이 자리에서는 하나가 나오고,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면 두 번째 게 나오고 쭉쭉쭉 끝까지 가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줄도 또 쭉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 자리까지 오면은 이렇게 2차원 어떤 새로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 이걸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는데,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걸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는데, 이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풋이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에요. 이거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하이트 곱하기 위드 곱하기 채널 수예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 들어왔을 때, 요 필터는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를 쓴다 그랬어요. 요 두 개는 3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요렇게 썼을 때 이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임서영 학생? 아니, 여기서는 28x28x1로 네. 어떻게 계산했죠? 32에서 5를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써요. 네, 어떻게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일단 2차원으로 다 돌아야 되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추가해서 28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바이어스 때문에 1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크기를 우리 무식하게 계산해 볼게요.
맨 처음에 자리에 있을 때 이게 1번부터 32번까지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 있어요, 자리가? 1, 2, 3, 4, 5, 1, 2, 3, 4, 5에 있죠. 자, 옆으로 한칸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세로는 1, 2, 3, 4, 5인데 가로는 2, 3, 4, 5, 6이 되죠. 그 다음에는 3, 4, 5, 6, 7로 가죠. 이렇게 쭉 끝까지 가면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32, 31, 30, 29, 28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28번으로 시작하는 것까지 갈수 있죠. 그래서 28인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도 28, 세로로도 28. 바이어스는 이 인풋 안에서 계산할 때 쓰이는 거예요. 지금 요 안에 있는 값이 27개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바이어스도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이 필터 안에 숨어 있는 게. 그래서 더해져서 나온 거는 어쨌든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바이어스는 인풋 쪽에만 해당되고 아웃풋 나올 때는 어쨌든 하나가 나오고요. 그런 걸총몇번 계산할 수 있느냐? 요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그냥 무식하게 계산했을 때 28번 할수 있다라는 걸 우리 카운트 했죠. 이해되세요, 다들? 그래서 28 by 28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할 수도 있어요. 이 필터를 하나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미지에서 어떤 눈도 찾을 수 있고 입도 찾을 수 있고 코끼리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을 찾는 필터들이 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5x5x3짜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값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4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해주면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정연호 학생? 네, 이거 크기 어떻게 될까요? 필터 개수만큼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필터 개수만큼 더해져서요. 28 곱하기 28 곱하기 4가 됩니다. 예, 그쵸? 우리 앞에서 28 곱하기 28짜리 이미지 한 장이 나왔었는데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가 되겠고요. 얘가 채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채널 개수. 우리가 아까 처음에는 RGB 3개가 채널이었다면 여기서는 요 4가 채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컨볼루션을 한번 돌렸더니 32x32x3짜리가 28x28x4짜리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미지라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미지지만 결국 3차원 텐서잖아요. 어떤 크기를 가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고 어떤 채널 수를 가진 텐서였는데 아웃풋도 똑같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개수는 다르지만. 그래서 컨볼루션을 이미지에다가 돌려주면 액티베이션 맵이 또 이미지처럼 생긴 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다가도 똑같은 걸또 해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픽셀들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밸류들이 되니까 좀 의미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또 새로운 필터들을 돌려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영웅 학생?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5x5x4짜리, 여기 4인 걸잘 보세요. 28x28x4니까 곱하기 4가 붙어 있고요. 5x5x4를 10개를 하면은 아웃풋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24x24x10 뭐 그렇죠? 예, 잘해주셨어요. 자, 크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맨 앞에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자리까지 가는데 이게 크기가 5x5기 때문에 그만큼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그맨 앞자리에서 시작해서 여기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삐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마지막 자리가 마지막에 오는 거는 여기서 4를 뺀 자리잖아요. 그래서 4가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24x24에 1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지금 왜 하느냐? 이게 사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거냐? 자,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게 뭔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 태스크를 푸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에 있는 트레이너블 클래시파이어예요. 앞에는 피처 익스트랙션이에요.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피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여기서 발생하는 로스를 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되죠. 그레디언트 써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앞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 앞부분까지 다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 시켜가지고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우리 그 백프로파게이션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건데, 여기서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 얘가 배우는 피처라는 게 뭘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고양이라는 걸 맞추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도대체 얘가 뭘 배울까? 지금 했던 것처럼 하면은 뭘 배울까? 하고 봤더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걸 배운대요. 이게 뭐냐? 이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일단 모델을 지금 설계했는데, 얘는 필터를 30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사이즈가 30이에요. 얘가 배운 30개의 채널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을 갖더라 라는 거를 지금 비주얼라이즈 해본 건데, 얘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30개 필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가장 잘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클래시파이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필터, 그 피처들을, 하이 레벨 피처들을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를 우리가 시킨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30개를 찾아온 거예요. 이 데이터셋에 지금 클래스가 뭐가 있었는지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그림을 보면 좀 추측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새 부리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벌집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건 눈동자라고 하긴 좀 특이한데 새 눈동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맞으면은 아 이거 벌집이다, 이거 벌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거고, 뭐 이런 게 더 맞으면은 아 이거는 새다, 뭐 학이다, 뭐 이런 쪽으로 클래스파이를 할 거고요.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가 배운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이 30개의 피처가 여기에 있는 클래스파이어를 가장 잘 동작하게 만들어줄 30개를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찾은 거예요, 이 하이 레벨 피처가.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Most useful to distinguish different classes in the dataset. 이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mid-level feature는 뭘까? 이것도 그려봤더니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뭘까요? 아까 high-level feature가 이 classifier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feature 30개를 찾은 거라고 그랬는데, 얘는, 얘의 고객은 high-level feature죠. 바로 다음 고객은 high-level feature죠. 얘한테 있어서는 이게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미드레벨 피처 30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픽스드 캐파시티 안에서 이 하이 레벨 피처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재료 30가지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최종적으로는 이 클래스파이어가 가장 잘 클래스파이어 할 수 있는 30개를 찾기 위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30개를 만든 게 이 미드레벨 피처예요. 보시면 얘보다는 구조가 좀 단순해요.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얘가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눈동자가 좀 작죠, 얘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의 동심원밖에 없는데, 얘는 더 큰 걸 만드는데,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약간 벌집 재료 같은 걸로 쓰였을 것 같고,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웨이트 썸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단순해졌죠? 그러면, 로우 레벨 피처로 내려가면, 유추가 가능하죠? 얘는 이 미드레벨 피처 30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피처 30개를 만든 거예요. 얘를 조합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얘는 뭐 보세요. 얘는 이제 결국, 그럼 얘는 재료가 뭘로 쓰이냐면,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이것들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거를 만들어주는 게 이 로우 레벨 피처겠죠. 보통 로우 레벨 피처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요. 선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있죠. 이런 걸 조합해야지 이런 원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색깔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 있죠.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분홍색, 동그라미, 뭐 이런 색깔이 바뀌는 패턴들. 이런 아주 프리미티브한, 아주 기본적인 피처들을 학습을 해요. 먼저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이미지가 주어지면 우선 이렇게 가장 단순한 피처들을 먼저 뽑아내요. 얘가 근데 왜 뽑아졌냐면
그 다음번에 필요한 미드레벨 피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팔레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미드레벨 피처도 마찬가지로 하이레벨 피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30개를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레벨 피처는 우리가 클래스파이어가 가장 잘 동작하기 위해서 이 로스가 가장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3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단계로 배우는 거예요. 자, 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를까요? 이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뉴럴 네트워크가 3층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리얼 밸류드 펑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거기에 갇혀서 사람들이 3층 이상 쌓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3층의 값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더 쌓아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클래스파이가.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그런 걸 분석해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를 띄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단계로 이거를 기본적인 거 한번 배우고 그걸 모아서 또 배우고 그걸 모아서 또 배우고 그걸 가지고 클래스파이를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지난 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딥러닝의 태동기에 만들어냈던 모델이에요. 이렇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러 층을 쌓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단계가 되는 피처들을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사실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우리 대충 한번 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몇 개 있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32x32에 5x5를 돌려주면은 아까 28x28짜리가 나오는 게 봤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좀 해결하고 싶은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개수가 줄어들죠. 32x32를 넣었는데 28x28이 나와요. 그 또 한 번 돌렸더니 24x24가 나온대요. 저거를 한층 쌓을 때마다 4씩 줄어들면 한 6층 쌓으면 이미지 거의 없어지겠네요. 32x30이니까 8층 쌓으면 다 소멸해버리겠네요. 그러면 뭔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공간적인 패턴을 좀 잡고 싶은 건데 그 이미지가 저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32x32 같이 조그만 거 말고 우리 4K, 요즘 이제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 영화도 4K로 보는데 3840x2160 이런 크기에 엄청나게 큰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냥 해상도가 좋은 거지 크기가 커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보지만 화질이 좋으면 사실은 그만큼 화소가 많은 거라서 이 픽셀 값들이 많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까처럼 3x3짜리 막 5x5짜리 하나씩 돌리고 있으면은 한 칸 옆으로 가봤자 거의 값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 중복되게 다 계산하고 있어야 될 생각을 하면 이거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너무 비슷한 값을 또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큰 이미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좀 더 개선을 해볼게요.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인데, 자, 편의상 7x7짜리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3x3짜리 필터를 돌리는데,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면은, 아까 원래 했던 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첫 번째 자리에서 값이 하나 나오고요. 옆으로 한 칸 가서 또 하나가 나오고, 또 가면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가서 똑같은 거 하면 또 다섯 개가 나오죠. 세 번째 줄에도 하나 나오고, 네 번째 줄에도 나오고, 다섯 번째 줄에도 나오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컨볼루션이죠. 이렇게 돌리면은 아웃풋 크기가 5x5짜리가 나와요. 크기가 줄어들죠.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드를 2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스트라이드는 한 번에 몇 개씩 뛰느냐예요. 첫 번째 값을 여기서 만들었으면은 아까는 스트라이드가 1이었던 거예요. 스트라이드를 두 배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두 칸을 뛰어요. 그 다음에도 여기로 가요.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두 칸을 뛰어요. 또 두 칸을 뛰어요. 그러면 아웃풋 값이 총 몇 개 나와요? 세 개. 3x3. 여기 세 개, 이렇게 세 줄. 스트라이드가 커질수록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이 줄어들죠. 값을 그만큼 덜 뽑는 거죠. 계산량도 줄어들고 아웃풋 크기도 줄어들고. 자, 스트라이드 3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자,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더니 얘는 아웃칸이 없네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스트라이드 크기는 1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보다 커지면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아웃풋의 크기는 n이 이미지의 크기고 f가 필터의 크기라고 했을 때 n-f를 스트라이드의 개수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한 만큼의 크기가 나온다. 이건 뭐 따져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수로 나눠 떨어져야지 아웃풋이 딱 5x5, 3x3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렇게 정수로 안 나눠 떨어지면 2.33픽셀짜리 이미지는 없잖아요. 2픽셀이면 2픽셀이고 3픽셀이면 3픽셀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한 스트라이드의 크기가 컴패셔블 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N 값이랑 F 값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정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저거 안 나눠 떨어지면 못 하는 거냐? 나는 좀세칸 정도씩 떨어져 가면서 이거를 피처를 뽑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저걸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냐? 해서 이제 나온 게 패딩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앞에서 우리 이미지 크기 줄어들었던 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미지가 7x7인데 여기 밖에다가 0이라고 이렇게 쭉 둘러씌우는 거예요. 0이면 검은색이죠? 이미지에다 그냥 검은색 액자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씌워주면 여기다가 이제 컨볼루션을 돌려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 7x7 원래 이미지에 3x3 필터고 원 스트라이드인데 이제 9x9짜리가 된 거예요. 이미지가. 이걸 가지고 쭉 돌려주게 되면 한 칸씩 쭉 가면 7개가 나오고요. 아래쪽으로도 쭉 가면 7줄이 나올 거예요. 자, 7x7짜리 이미지를 억지로 액자를 하나 씌워가지고 9x9를 만든 다음에 돌렸더니 그 아웃풋 크기가 다시 그대로 7x7이 나오죠. 크기가 줄어들지 않죠. 즉, 임시로 잠깐 키워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은 원래 크기랑 똑같은 크기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이 패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패딩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공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아까 거기에다가 2p를 더한 것뿐이에요. 패딩 크기를 상하 좌우를 다 똑같은 크기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p를 위에 아래에도 더하고 좌우로도 더하니까 2p를 더한 것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적어놨지만 n 플러스 2p에서 f를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 플러스 2p가 지금 새로운 이미지 크기니까. 액자가 들어간 전체 이미지 크기니까. 이런 공식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알수 있는데, p를 2분의 f-1로 잡아주면은 맵의 크기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f가 3이면은 p를 지금 하나 씌웠더니 3짜리 돌리니까 아웃풋 크기 똑같은 게 나왔죠. 5일 때는 패딩을 두 개를 주면은 그렇게 되고요. 이게 7x7일 때는 패딩을 3을 주면 그렇게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필터의 중심이 여기죠. 이 중심이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만들려면은 위로 아래로 지금 위랑 왼쪽으로 몇 개를 더 벌려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5다 이러면은 여기가 중심이 되려면은 위로 두 개, 왼쪽으로 두 개가 지금 더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여기 중심에서 딱 시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심이 진짜 이미지 끝까지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5x5짜리를 쓰려면은 상하 좌우로 두 개씩이 더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요게 7x7이면 어떻게 써요? 여기에 중심이 딱 올려 그러면 위로 3개, 왼쪽으로 3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수학으로 얘기하면 이런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한번 이 그림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 칸씩 더 필요한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기억해 두시면은, 아, 필터가 3x3인데 패딩 1이구나. 그러면은 계산할 것도 없이 아웃풋 크기는 똑같은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를 보면은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그림이죠. 32x32에다가 한번 돌면 28x28이 됐고, 그다음에 또 돌면 24x24가 됐는데 여기서 패딩을 써가지고 저거를 안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크기를 한번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풋이 32x32x3이고요. 필터를 5x5짜리를
10개를 쓸 건데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드가 2예요. 그랬을 때 아웃풋 크기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각자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중간고사나 그 논문 자격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이 컨볼루션 쪽에 시험 문제 내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답 보지 말고 풀어보세요. 자, 계산 좀 됐나요? 자, 계산 됐으면, 계산 되신 분들 저기 채팅에다 한번 답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32x32x10, 네. 다른 답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자, 맞죠? 32x32x10. 우리가 지금 사실 복잡한 계산을 안 해도 됐었던 게, 우리 방금 배웠던 그거죠? 오바이오 필터를 썼을 때 패딩이 2면은 크기 안 바뀌죠? 크기 안 바뀌고, 필터 개수 10이니까 32x32x10.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앞에 공식에다 대입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웃풋 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겠어요. 이제 넘버 오브 파라미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넘버 오브 파라미터가 뭐냐? 넘버 오브 파라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 모델에서 배우는 값이 몇 개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큰 박스는 인풋이죠. 인풋 이미지죠. 얘는 우리가 배우는 값이 아니죠. 이건 그냥 인풋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때그때 다른 이미지가 주어지겠죠. 얘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아웃풋도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요거겠죠. 요 필터. 여기에 지금 저 필터가 어떤 값들을 가질지를 배우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 텐서의 크기가 몇인지를 구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채팅에 한번 써보세요. 이인수 학생이 가장 빨랐는데 동의하시나요? 자, 이게 함정이 있는데 지금 잘 풀어주셨어요. 일단 반선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문제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필터가 우리가 5x5짜리 쓴다 그랬고 그런 게 10장 있다 그랬으니까 뭐 진짜 쉽게 생각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10 해서 250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처음 얘기했죠. 이 필터는 이 인풋이랑 채널 개수가 항상 같아야 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지금 생략하고 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돌려주려면 여기 곱하기 3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이고, 이 플러스 1은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는 각각 그 필터마다 인풋을 안 보고 정해줄 수 있는 어떤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풋과 무관하게 학습하는 어떤 파라미터다.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하고 그런 게 10장 있으니까 해서 760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구하는 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 컨볼루션을 쓰지 않고 fully connected layer를 썼다면은 number of parameter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질문인데요. 똑같이 number of parameter를 구하는데 fully connected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그땐 이런 게 없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산하는 이런 필터가 존재하지 않죠. 대신 뭘 배우나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모든 아웃풋 값들이 모든 인풋 값들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풋 크기 곱하기 아웃풋 크기를 해줘야 돼요. 계산해 볼게요. 지금 아웃풋 크기가 이거고요. 인풋 크기가 이건데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이만큼이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지금 파라미터 개수 구하는 방법이 컨볼루션이랑 풀리 커넥티드랑 굉장히 다른 걸 아시겠죠? 그 컨볼루션일 때는 요 필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고 풀리 커넥티드일 때는 인풋 크기 곱하기 아웃풋 크기를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바이어스 빼고 생각한다면. 그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146만 7520개가 나와요. 자, 760개랑 3000만 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컨볼루션에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는 파라미터 수를 줄인다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값들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도 덜 필요하고 훨씬 효율적이고 계산도 빠르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거죠. 근데 풀리 커넥티드로 하면은 3천만 개나 되는 값을 배워야 되는데 비해 이 컨볼루션을 써주면은 76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컨볼루션을 쓰느냐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맨 처음에 컨볼루션을 모티베이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스페셜 로컬리티. 전체 이미지를 볼 필요가 없고 주변만 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속성과 포지셔널 인베리언스. 한번 배운 필터, 어떤 그 패턴을 배웠으면은 모든 자리에서 똑같은 걸쓸수 있다. 자리마다 달라질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가 세웠던 두 가지 가정이었었죠. 오늘 수업 시작할 때. 그두 가지 가정 덕분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계산량이. 3천만 개대 760개. 그만큼 이게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한번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이미지에서 패턴 인식할 때 이런 컨볼루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에서는 이런 가정들이 거의 맞기 때문에. 자, 이그샘플 하나 더 풀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데 32 곱하기 32 곱하기 3짜리 인풋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필터가 원 바이 원이래요. 스트라이드는 1이고 패딩은 하지 않는데요. 아웃풋 크기 한번 구해보세요. 네, 32 by 32 by 6이라고 김경찬 학생이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렇죠? 이것도 계산하기 쉽죠? 자, 원 바이 원이니까 사실 뭐할 것도 없어요. 크기가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채널 개수 그냥 써서 32 by 32 by 6 해주면 되죠, 이거는. 파라미터 개수는 어떻게 돼요? 24, 네. 이것도 아까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죠. 원 바이 원이 채널 3개가 있고 바이어스 있고 그런 게 6개 있으니까 24. 뭐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예제를 왜 가져왔냐면은 이원 바이 원이라는 거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컨볼루션은 어떤 로컬한 패턴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든 뭐그 닭의 부리가 있는 모양이든 간에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가진 공간적인 패턴을 모든 자리를 돌면서 찾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게 1이면 픽셀 하나란 소리잖아요. 값 하나란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패턴이 있겠어요? 그냥 색깔 하나인데. 그쵸? 이거 왜 할까요? 그냥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걸 왜 하느냐? 지금 보시면, 32 by 32 by 3짜리가 들어가서 32 by 32 by 6짜리가 나왔고,
얘랑 얘는 공간적인 정보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 픽셀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값들만 써가지고 세 개만 써가지고 여섯 개를 만들어냈고 그 옆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들만 섞어가지고 또 여섯 개를 만들어냈죠. 즉 공간적인 정보를 섞지 않고 각각의 픽셀 또는 그 액티베이션 값, 그 자리에 해당하는 벡터를 디멘전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3에서 6으로 늘리는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줄이기 위해서 사용해요. 보통은 뭐 512 이런 게 이제 나왔을 때 500, 그 각각의 픽셀 자리들이 512개의 값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액티베이션 맵이 예를 들어 10x10x512 이러면은 전체 이미지를 10x10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자리가 512개의 값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512개가 너무 큰 거예요, 다루기가. 저거를 128로 줄이고 싶어. 그랬을 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주면은 512 여기에 붙는 숫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잖아요. 얘를 128로 주면 128개가 나오는 거고 6개를 주면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다가 인풋은 이제 512가 있으면 원바이 원바이 512를 쓰는데 거기다가 128개를 만든다 이러면은 똑같이 같은 크기의 128개짜리가 나오겠죠. 이게 뭐에 쓰이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디멘전 리덕션에 쓰여요. 각각의 자리들을 표현하는 벡터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줄일 수가 있어서 그 계산량을 줄이고 싶을 때 어떤 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원 바이 원? 네, 원 바이 원 컨볼루션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여기 써놨는데 이제 그 not 프로덕트를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널들에 대해서 채널 와이즈로 정보들을 섞어서 하나의 값을 내놓고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드니까 그만큼 디멘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주변의 정보는 섞이지 않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거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보면 인풋이 W by H by C가 들어왔을 때 어떤 컨브 레이어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네 가지를 정해줘야 돼요.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필터를 몇 장 만들 건지 그다음에 필터의 크기 F by F를 쓰는 거고 스트라이드 몇 칸씩 움직일지 그다음에 그 패딩을 몇 칸을 할지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를 해줘야 컨볼루션이 정의가 돼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걸 하나의 값으로만 적어놨는데 사실 첫 번째 걸 빼고 나머지 세 개는 위드 쪽이랑 하이 쪽이랑 서로 다르게 줄 수 있어요. 필터 크기를 제가 항상 그냥 편의상 F 곱하기 F 똑같이 썼는데 사실 뭐 3x2 뭐 6x3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밑에다가 사실 이렇게 적어놨는데 F를 W 쪽이랑 H 쪽이랑 다른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다른 값을 해줄 수 있어요. 스트라이드도 따로따로 해줄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한 칸씩 가고 아래로는 두 칸씩 가고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잘 쓰진 않아요 보통. 근데 그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필터의 개수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필터의 개수니까 얘는 하나에 하나겠고요. 요 F랑 P랑 S는 위드 쪽이랑 하이 쪽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 경우에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아웃풋 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 계산하는 거는 아까 우리 논리적으로만 따져봤는데 공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KFC예요. K, F제곱 C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정리됐죠? 이걸 그냥 처음부터 던져주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제 보고 계산하고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과제에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텐스플로우를 쓸 거예요. 첫 번째 과제에서는 이게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수업을 하는데 텐스플로우에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쓸 때 지금 방금 얘기한 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게 돼요. 그래서 필터의 개수, 크기, 스트라이드, 패딩 이걸 이제 붙여줘야 되고 여기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써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원 바이 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아니면 두 개 다르게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고요. 필터도 마찬가지고 패딩은 얘가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valid라고 그냥 써주면은 패딩 안 하는 거고요. same이라고 써주면은 input, output 크기가 같아지도록 알아서 맞춰줘요. 우리 아까 같게 맞추는 법 배웠죠? 그 필터 크기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랬죠? 그거에 맞춰서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28x28x3 짜리를 넉 장 넣는데 거기에다가 컨볼루션을 돌려줬더니 컨볼루션 크기가 지금 3x3이에요. 커널 사이즈가. 그랬더니
줄어들어서 나오죠. 26 by 26 by 2. 2는 필터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그 패딩을 same이라고 추가로 넣어주면은, 패딩을 해가지고 알아서 한 칸씩 넣어줘서 이렇게 같은 크기가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편한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걸 아마 과제 2에서 써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fully connected 레이어랑 convolution 레이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convolution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special case겠죠. 우리 아까 파라미터 개수 계산해봤죠. 이 fully connected가 가장 제너럴한 레이어죠. 모든 인풋 값이 모든 아웃풋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컨볼루션은 어때요? 그 중에 일부는 0인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0인 거죠, 사실. 이번 자리에서 참조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자리들이 0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얘를 fully connected 레이어처럼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반대도 사실은 성립을 해요. 그 반대. 이게 되게 이상하죠? 모든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convolution 레이어의 special case가 돼요. 이건 좀 의외죠? 안 그럴 것 같죠? 자, 왜 그럴까요? convolution 레이어에서 필터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잖아요. 필터의 크기를 이미지 크기랑 똑같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겠죠. 딱 한 번 계산하겠죠, 그거. 그게 fully connected 레이어죠. 그래서 역으로도 성립을 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시험에 즐겨내는 문제인데, 처음에 논문 자극 시험에 이거 냈더니 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어요. 그 앞에 건 많은데 뒤에 건 아니다. 왠지 양쪽으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고, 우리 수업 자료로 제가 올려드리는 거 있어요. 읽기 자료 올려드리는 거 있어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풀링 레이어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풀링 레이어는 이건 간단해요. 다운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디노이징을 하는 효과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이게 좀 노이즈가 끼기 마련이잖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특정 픽셀들이 막 검은색이 끼어가 있거나 막 그 이상한 색깔들이 좀 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의 효과가 좀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냥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정해진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x4짜리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2x2 필터 스트라이드 2라고 했는데 2x2에서 맥스 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칸 움직여서 또 거기 4x4에서 제일 큰 값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맥스를 취해주는 방법이 있고 에버리지를 취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이 돼요. 해상도가 나빠지는데 이렇게 맥스를 하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오고, 에버리지 하게 되면 삐죽삐죽하긴 한데 주변에는 흐린 색깔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로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얘는 필터 크기랑 스트라이드 크기 딱 두 가지만 정해주면 돼요. 4x4짜리 이미지가 있을 때 필터 크기가 2고 스트라이드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옆으로 한 칸 움직이고 또 옆으로 한 칸 움직이고, 요거가 아래로 이렇게 두 줄 가서 3x3가 나오겠죠. 그 밑에 거는 스트라이드가 2일 때예요. 그러면은 한 칸 움직인 거는 안 하고 두 칸 움직인 게 나오겠죠. 아래로도 한 칸 간 거는 안 하고 두 칸 간 거만 나와서 얘는 2x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가 3이고 S가 1이면은 3x3짜리를 가지고 뭐 평균을 한다 그러면 여기 1, 2, 3, 1, 2, 3에서 9개 평균된 게 첫 번째 자리로 가고, 한 칸 움직여서 2, 3, 4, 2, 3, 4에 아니죠. 1, 2, 3, 2, 3, 4에 평균된 게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긴 4개가 나오겠죠. 똑같이 4개가 나왔는데 얘랑 얘는 지금 값이 다를 거예요. 이걸 다르게 줬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는 컨볼루션보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정해진 개수대로 움직이면서 맥스를 하든 에버리지를 하든 지정된 연산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풋 크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2개의 파라미터를 주면 돼,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면 되는데, 그게
F by F. 이것도 사실 이제 가로랑 세로랑 크기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래서 그 크기를 주고 옆으로 몇 칸씩 움직일지 이렇게 두 가지를 주면 아웃풋 크기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패딩은 없고 이건 그냥 보통은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 이렇게 딱 2x2 해가지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게 안 겹치게 그래서 그래야지 딱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미지 반으로 줄이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2x2 계산해서 하나 쓰고 두 칸 가서 또 다음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걸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몇 개냐 하면은 얘는 무조건 제로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선 지금 배우는 게 없죠. 우리가 어떤 배우는 파라미터 값이 없죠. 이 풀링은 그냥 인풋이 주어지면 2x2씩 움직여가면서 그냥 맥스를 계산하든 에버리지를 계산하든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학습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함정처럼 제가 문제를 내는데 뭐 굉장히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주고 여기서 뭐 그 필터 값은 몇을 쓰고 스트라이드 값은 몇을 쓰고 맥스 풀링을 했을 때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몇 개냐 하면은 이 모든 거에 현혹되지 말고 0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컨볼루션 레이어랑 달라요.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0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를 배웠어요.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 앞에 있던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로 갈 때 그 뒤로 보내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패턴, 가장 중요한 패턴 K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학습하는 파라미터는 그 필터의 크기 안에 들어가는 그 텐소 크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풀링 레이어는 앞에서 뒤로 갈 때 주로 이미지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주로 맥스 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을 많이 쓰고 정해진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우리 기본을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 두 시간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좀 어떤 실용적인 얘기들을 좀 몇 가지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론은 다 배웠는데 이걸 실제로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알아야 될 어떻게 얘기하면 자질구레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 모르면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두 시간에 걸쳐서 좀 배워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8강에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해서 어떤 네트워크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좀 보면서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는 모델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선생님, 저 코드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분량이 두 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레퍼런스 예. 빼고 두 장으로 인식해도 될까요? 레퍼런스가 많으시면은 예, 그 레퍼런스는 두 장 밖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영우 학생? 아까 그 고해상도 문제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네네. 그런 거 해결할 때 이제 스트라이드를 쓰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걸 의도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를 꼭 1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풀링도 해당이 되죠. 기본적으로는 풀링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저 24쪽 페이지에 나온 그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24페이지? 그 거기에... 네.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가 필터인 거잖아요. 네. 이 하이레벨 휘처로 가면 이렇게 복잡한 형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까지 캡처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전 피처들을 그 조합해서 이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온 건지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컨볼루션을 배웠을 때 요게 이제 인풋 이미지인 거죠. 사실 요거를 30장을 쭉 겹쳐놓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이 30개가 있고 요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요만큼의 이미지에 30장에 이렇게 필터가 있는 거고 같은 픽셀 자리에는 같은 값들이 있겠죠. 같은 해당되는 자리에 있겠죠. 거기서 패턴들을 찾은 거예요. 그걸 마치 이미지처럼 패턴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있는 이미지들의 어떤 weighted sum이에요, 사실. 바로 앞단 거에 weighted sum을 하면 그냥 weighted sum이라기보다 얘네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패턴들인 거죠. 가장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패턴들을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픽셀 레벨에서 패턴을 찾은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가 배운 거예요. 데이터에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